여우는 이거 뭐예요? 이거는 우주젤리래. 우주젤리. 연이 어떤 모양을 거냐면 오 엄마는 아나 이거 말고 그래, 아빠도 우리. 하나 골라봐요. 아빠? 아빠는 이거 봐라. 아빠가 조금만 따줄까 그러면? 양쪽을 같이 잡고 잡아 당겨요. 여기를 여기 잡아. 이거 말고 땅 하나 더 가면 엄마 찌끔 벌려줄게. 자 여기 잡아. 하나 둘 셋. 우와 반짝이네. 아빠도 하나 먹어봐요. 아빠 뭐 골랐어요? 띠용. 엄마가 아빠 거 갔어. 아 그러네. 이거 아빠 먹어. 그래 이거 아빠 먹어. 띠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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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거 잡으려고 마지막에 띠용띠용 안돼 안돼 우주젤리 먹어볼까. 별 모양 옷을 입고 있어서 그렇대. 말랑 쫀득 새콤 달콤 이번엔 몇 개나 먹게 될까. 구독해주세요. 우주젤리와 마라 오징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도대체 무슨 조합인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, 이거 지구젤리 저번에 한번 먹어봤잖아요? 근데 우주젤리라는 게 새로 나왔는데 구독자분들이 아 먹어주세요 먹어주세요 이런 요청이 굉장히 많았었어요. 그래서 한 3주 전에 주문하는데 이제 도착해서, 이 젤리만 먹으면 이게 약간 좀 물릴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얘는 불닭볶음면 라이트 왔을 때 같이 딸려오는데 맛있더라고요. 매콤하게, 깔끔하게. 과연 몇 개 정도로 먹을 때 마라가 출동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. 근데 왜 얘가 우주젤리지? 이게 뭐요? 이게 우주인가? 설마 별... 설마 여기에 별 모양이 있다고 해서 우주젤리인가? 근데 얘는 뭐 저번에 지구젤리에서도 봤지만 약간 좀 공갈이요. 껍데기를 빼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젤리라는 거. 제가 이 단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 이거 맛이 어떤 맛이냐면 약간 개... 계피향? 계피향? 그래 시나몬! 시나몬 향이 막 이렇게 좀 그러면서 되게 새콤해요. 뭐... 이번 건 좀 신데? 이거 약간 복불복인가? 둘 다 똑같은 모양인데 좀 전 건 좀 셨어요. 이번엔 한 번에 아우 신데 아니 왜 뭐지? 아니 아까 처음 먹었을 때는 그냥 시나몬 맛이군 이랬는데 그냥 먹으면 먹을수록 신해. 이거 큰일났네. 여운이 못 먹겠는데? 여운이 신 거 싫어하거든요. 되게 신기한 게 여운이가 어렸을 때는 지금도 어린데 더 어렸을 때 막 한 두 살 막 이럴 때는 신 거 엄청 좋아했거든요? 근데 한 세 살, 네 살쯤부터 안 먹더라고. 입맛이 애들도 변하나 봐요. 아, 안 되겠다. 몇 개 먹었지? 하나, 둘, 셋. 뭐야, 네 개밖에 안 먹었다고? 한 20개는 먹은 것 같은데?
아, 이게 완전 맥주 안주네. 우주를 감싸는 마라의 기운을. 거의 아무 말 대잔치인데? 토성 에디션! 이거 봐요.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? 아닌가? 아, 이거 아니네. 맛있다. 아, 근데 너무 열심히 씹으면 턱 아파. 그만 먹어야 되겠다. 아, 요즘 마트에서 요거 판다면서요. 지구젤리랑 뭐 이런 거 판대요. 근데 이거 하나에 막 1,000원씩 받고 판다고 막 그러더라고요. 날강도요. 아니, 근데 원래 얘 가격이 싸진 않았던 것 같아요. 막 50개 들어있는 게 한 4만원 정도 했던 것 같긴 하거든요. 근데 직구로 또 구매를 해오니까 뭐 그 돈 주고 먹을 맛은 아니다. 근데 하나 정도 이렇게 하루에 한 개씩 매일 먹을 필요는 없지만 어쩌다 생각날 때 한 개 정도 까먹으면은 뭐 그냥 이렇게 뭐 맛있는 뭐 쫄깃쫄깃하고 새콤한 젤리구나 이런 맛이고. 네, 저는 다섯 개 먹으면 뭐 이제 뭐 이번 생에서는 마라 오징어 맛있네요.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